40명 댄서들이 저를 하수로 보는 그 기분이 주먹까지 안 했나요? 진짜 이 갈고 있어 나와 형 힙합 겉멋이잖아요 이거 미쳤나? 야 남자들 싸움 재밌다 SMF 프로젝트 댄스 그원 선발전 Be Ambitious 여러분이 카피해야 할 헤이마마는 도저히 안무가 아닙니다 어? 아 설마 큰일 났다 올 게 왔구나 라티카 안무는 조금 걸리시한 동작들이 많아요. 5, 6, 7. 어 이거 큰일 났다. 8, 1. 와 등 다 터질 것 같은데요? 제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. 살면서 이 동작을 하게 될 줄 몰랐어. 나 진짜 바지 터질 것 같아. 제가 이제 물 만난 물고기가 됐다는 뜻이거든요. 펀터풋으로 오는 것도 능력이야. 야야 올 줄 알았어. 얘 올 줄 알았어. 통사를 빨리 가서 해버려야겠다. 그냥 그대로 뛰어갔어. 가운데가 잘 보이기도 하니까. 근데 이거 메인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? 제가 메인 가도 될까요? 메인을 하고 싶긴 한데 저도 하고 싶어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가라 그래야죠 이기려면 미친 척 하고 있어요 베네핏 무조건 받아야 된다 지목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람 고른 빨리 없애 누가 로건이에요? 춤춘 지 3년 되신 거예요? 아 너무 거슬렸어요 저 찍으셨어요? 무시하나? 굉장히 촉스럽습니다 리스펙 댄서에게 이미 대결 상대로 지목 당하셨습니다 어떡해 아, 나 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의 심사 기회는 없습니다 간절해요 아. 여태까지 살면서 춤을 너무 편하게 췄구나 잠깐만 이분이 노리스펙으로 갔다고요? 자기 춤밖에 안 춰본 거야 맨날 누구 이렇게 가리키다가 누구 거 배우려고 하니까 몸에 안 붙지 당연히 노리스펙이지 나 오천은 노리스펙 댄서로 지목당했습니다 뒤처진다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센 건지 한번 느끼게 어떻게 아이돌한테 치는 거 괜찮으세요? 말 잘하네 곧 죽어도 안 지더라고요 원래 약한 동물에서 크게 짓는다 아! 다짤 때까지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적당히 천천히 저를 죽이시려고 뭐 어쩔 수 없죠 저희 베네핏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베네핏 딴 게 다행이다 씨. 빰빰빰 빰빰 앞에다가 좀 저러신 상에서 그냥 죽이 살기로 했습니다 해야죠 할 거예요 고생하셨어요. 기분을 우린 너무 잘 알잖아 우리가 그때 우리 그랬잖아 이게 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막 우리가 완전 몰입을 했었잖아 얼마나 그러니까. 간절했을까 나 이런 거 좋아!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간절한 만큼 많이 떨립니다 대망의 스트릿 맨 파이터로 향할 앰비셔스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? 솔직히 난 진짜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않았고 그냥 추잡했어요 왜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